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게임 타이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맵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1회, 내가 하기 싫어서 남 시키는 리백트 대회 시작. 시드는 당일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고, 이거 일단 버전이 다른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맵을 한 번씩 봐야겠네요. 뭐,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뭐, 게임 버전이 다르다던가 해가지고 따르면은 아무래도 대회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맵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맵을 봤을 때, 와, 아이돌 페스티벌. 와, 아이돌 페스티벌. 첫 번째 분. 디스코드로 전달되려가지고 디스코드 안 보고 계셨으면은 모를 수도 있겠다. 버전 뭐 업데이트 마음에 안 들어서 업데이트 안 했을 수도 있지.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시드. 일단 맵을 쭉 보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맵인 것 같죠. 확인이 되는 모습. 아, 내가 고래밥을 체크했었는데 맵 보느라고 고래밥 체크를 못했네. 이분 맵 다른 거 아니야? 똑같네. 오케이. 시작되는 디펙트 대회. 이렇게 갑자기 송출이 잘안 되거나 이런 문제도 좀 생기긴 하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소리를 이런 문제. 소리는 내가 계속 이렇게 껐다 켰다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소리는 내가 대회 쉽지 않아. 켰다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이구야. 어디부터 봐야 될까? 어디 재밌는 화면 있으면 거길 보는 게 좋겠네. 이게 확실히 좀 사람이 많으니까 영상이 끊긴다.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일시정지를 하고 한 명씩 보는 게 낫겠다. 혹시 뭐 재밌는 부분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제보해 주시면은 바로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체 하면 안 되냐? 왜지? 이분은 왜 유물이 달라? 이분은 전등이네. 초반에 이제 고래밥 차이라고 봐야겠네. 여기 이제 전등이네. 저거 이분은 전등이네. 초반에 이제 가륜 들고 계신 분들이 고래밥으로 희귀유물 먹으신 분들이고, 아이님들 왜내 방송 듣고 있어? 저거 초반에 이제 가륜 들고 계신 분들이 두분 빼고는 다 탈, 아니 내 방송 왜 켜놓은 거야? 두분 빼고는 이제 다 가륜 들고 계시네요. 아니 반대로 말했어. 내 방송 왜 켜놓은 거야? 두분 빼고는 이제 다 메아리 영상에 반대. 이래서야. 근데 아까 전체 화면 되다가 왜또안 돼? 아까 전체 화면 잘 됐잖아. 왜 이상한 게임이네. 구독하기. 다 틀어놓는 게 낫겠다. 재시작 안 하고 한 번에 클리어하는 사람이 우승. 저장 후 종료는 금지입니다. 심장 클리어가 조건이고요.
누가 우승이냐 하면 재시작을 안 하고 2시간 이내에 심장 클리어를 하는 사람이 우승이고 2시간 이내에 죽었으면 재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몽드랑 모드랑 저장 후 종료는 금지입니다. 유물이 지금 제일 특이한 사람이 저쪽에 9급 상자 들고 있는 쪽이 제일 특이한 런이겠네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등, 딸기, 타륜 이렇게 비슷한 형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분들 슈퍼패스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뭐지? 호스팅 저건가? 아무튼.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없네. 분뱅 금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런이 너무 빠른데, 왜 이렇게 빠르시지? 아니, 이분 왜 이렇게 빠름? 슈퍼패스트도 아닌데. 지금, 보면은 런이 너무 빠른데 왜 이렇게 빠르시지? 아니 이렇게 이분 왜 이렇게 빠르게 빠르냐? 하면서 클리어할 자신이 있는 걸까? 두근두근. 시작 시간 차이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되게 2시간짜리 런이기 때문에 결국에 잘 해야 돼. 나인 디펙스 디펙 디챔스 나인 디펙스 디펙 디챔스 우승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게 재시작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런할때 신중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스 벌써 잡은 사람 나왔죠? 보스 유물로 소주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소주 집을 만한 게 지금 포션 상태가 나쁘지 않죠? 암흑의 정수 있죠? 근데 암흑의 정수 하나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면은 결국에 포션 챙겨가는 게 사막에서 쓰려고 챙겨가는 게 큰데 암흑의 조건에 정수는 제일 괜찮은데 중요한 폭발 게 포션은 좀 재시작을 안 애매할 하는 수 거기 있죠. 때문에 고구마를 잡고 있는 디펙트의 모습. 엄청 빨리 올라가시네. 와, 저거 뭐야? 우리도 깎아 보여주자. 애매할 수도 있대. 조졌다. 아 근데 소주 오리안슬 더 나쁘지 스콜. 않다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드 픽을 졸라 빨리 하네. 카드 픽 고민되지 않나? 뭐 금방금방 올라가시네. 그래도 이번 시드는 빙하가 있고 사람들이 빙하들을 들고 가는 걸 보면은 시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봐요. 빙하는 진짜 중요한 카드라서. 빙하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큰데, 디펙트는. 그 다음에, 오와! 상점에, 저거 뭐야, 와. 돈을. 오. 보인다, 보여. 보스 카드가, 메아리가 있네. 이거 첫 번째 클리어 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꽤 시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못 털렸어. 첫 태클 가능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막 보스 이런 거 봐야 알지. 특히 디펙트가 제일 잘 터지는 게
액트 4잖아. 어? 5번 사망. 재시작 1회.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딱히 적어놓진 않을게요. 5번 선수 대위기. 시드 동일 시드로도 조금씩 바뀌는 게 있죠. 어? 방울 가나요 혹시? 고민 중. 방울 소주 룬반구.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회에서 바라는 거는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 유물 저렇게 뜨면은 난감하긴 하겠다. 나도 저렇게 뜨면은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 소주. 소주 많이들 집으시네. 근데 룬반구가 확실히 무섭긴 해. 근데 4번 분 보시면 여기가 방울 집은 사람도 있네. 나라면은 뭘 집었을까? 룬반구 아니면은 방울 집었을 것 같긴 한데 소주 약간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룬반구, 소주, 방울. 되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 나죠. 벌써 25층 넘어가신 분도 있고 아직 1막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스전을 좀 볼까? 오, 이게 창의적인 인공지능 메아리, 빙하 같은 고밸류 카드들이 빨리 나와주는 시대라서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잡았지 않았을까? 언기역학이 나온 사람이라고요? 바바바바단. 파괴광선을 쓰고 있는 디펙트. 고구마 버섯 겁나 무섭네. 디펙트 피 깎이는 거 보니까 나도 참 마음이 아프구만. 후벼파기 덱도 가능한 시드인 것 같네요. 후벼파기가 후벼파기 집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 후벼파기가 좋은 카드긴 한데 약간 시드 도박 거는 느낌이라 첫 번째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후벼파기 안 나오면은 답답해지는데 이번 시드는 그런 시드는 아닌 것 같네요. 후벼파기가 꽤나 나오네. 이쪽도 이제 무난하게 잘 등반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재시작을 안 했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저거. 이게 시드에 빙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홉 개 틀어놓으니까 렉걸려. 화면 이슈. 2막 보스전을 진행하고 있고 아 유물에 이제 고기가 있네. 동일 시드로 돌았는데도 저렇게 유물 순서 차이가 많이 나네.
9번은 아예 다른 유물 나왔는데. 4번 어떻게 된 거야? 이 게임은 대체 시드가 왜 있는 걸까? 계속 바뀔 건데. 과연 유물 선택은? 방울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어. 땡. 순무 마트루시카 딸기. 4번 분 어떻게 된겨? 어? 개노삼이다. 전기역학 밑에 있죠? 꿀밭이죠? 전기역학 또 안 나왔죠? 어? 한 번! 사망. 벌써 우승 후보가 두 명이 줄었어. 근데 또 모르지. 또 다른 분들이 재시작을 하면은, 재시작 횟수가 동일하면 그 다음에는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고요. 고래밥땡. 어? 2번 사망. 그럼 이제 3명이 재시작했죠. 전부 다 재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재시작은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해. 한 번 재시작해도 결국에 한 번도 재시작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4번은 어떻게 된 겨? 4번 선수 방송이 디펙트가 돼버렸어. 이렇게 덱을 쭉 보면은 보강몸도 나오고 빙하도 나오고 전기역학도 나오고 뭐 메아리 창공지능 시드가 최악은 아닌 것 같다. 화면 이슈. 그럼 이제 2번, 3번, 9번 분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이 일단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8번 분 플레이가 되게 특이하네. 룬반구에 얼룬까지 집었네. 요거는 진짜 다른 분들이랑 다르다. 얼룬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음? 전략 빽띠껄한 느낌 나잖아. 이제 선두를 달리시는 분이 31층 고수 느낌 나는 유물. 나는 내 덱을 통제할 수 있다. 오. 상점 똑같이 나오는 거 봐. 그죠. 저장 후 종료 안 되는 런이니까 얼둔 가치가 클 거야.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 전기역학 두 개 먹었대? 다른 분들은 아예 안 나온 분도 있는데. 이 게임은 시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카드가 다르게 나오냐? 희한한 게임이야. 3번 구급 상자 구매.
왜 같은 씨를 씹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보스 전화는 7번. 과연 빰빰빰빰 빰빰 어? 닐리의 고서 나오는 시드구나. 4번 선수 어떻게 된겨? 저거 보라색 화면은 그냥 매번 보게 될 듯. 네, 닐리의 고서만 있으면 투사 날먹이지. 빰빰빰빰빰빰. 도사 이기지 않을까? 근데 눈보라가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안 나? 왜 나? 이게 도사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하나만 있어도 거의 이길 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이펙트 입장에서는 달달하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나왔던 시대이기도 하고. 하지만 7번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없다. 사망각인데 잡을 파워가 안 나올 것 같죠? 7번 위험하다. 투사 체력이 반인 걸로 보이는데 눈보라 한 장 남은 덱은 14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안 되는 것 같죠. 버퍼 빠졌죠. 어, 1번 개노답 사명새랑 싸우고 있다. 나버님 몰라요. 나도 몰라. 어? 일제 사격 서순 아닙니까? 아니다, 저거면 서순 아니다. 5번도 투사 돌입. 엄청 빠르시구만. 나 7번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앵기 존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눈보라가 그렇게 빨리 크지도 않을 뿐더러 눈보라가 아예 투사 한 대도 안 때리려는 계획인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아예 냉기만 쌓아서 눈보라 한 방에 끝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투사 방어도 생기니까. 1번 개노삼한테 엄청 맞았어. 1번 대위기.
닐리도 있어서 조금 잘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닐리가 별로 좋은 카드를 안 줬나 보네. 닐리에서 전기 역학 같은 거 나왔으면 체력 좀 남겼을 텐데. 9번 두서한테 한 번 더 터질 것 같은데.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나오면 막기 힘들어 보이죠. 어떻게 동일시든데 이렇게까지 유불이 다르게 나올까? 이상한 게임이네. 9번 3트. 어, 7번 성공했어. 오. 오. 두사 잡으면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계시네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3층 보수유물. 축전기. 아니지, 투입기지. 유물 개수로 보면 지금 1번이 제일 많죠. 다른 분들 중에 소비 가지신 분들 있던데. 5번도 이제 거의 옵스 다 와가죠. 지금 재시작 안 한 분들이 2번, 5번, 6번, 7번, 8번이고 4번 분은 뭐 실격이라고 봐야겠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회를 해. 어? 1번! 1번 위기. 야구공 너무 세. 아, 인공물들. 룬 축전기에 좋아하는 7번. 룬 축전기 못 참지. 룬 축전기에 트위키까지.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오, 근데 되게 맞았다. 1번 오열. 포션 먹어도 안되나? 지금은 포션 먹어도 안될 것 같네요. 목말라서 마셨다. 이렇게 1번까지 하면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네요. 현재 우승후보 4명. 5번, 6번, 7번, 8번. 1, 2, 3, 9번은 모두 재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회 시간은 2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재시작하는 거는 괜찮긴 합니다. 근데 첫 특클이 없을 때 얘기지. 지금 3번이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니 3번이란다, 7번이 우승후보죠 지금. 덱도 유물도 괜찮아 보여서 깬 다음에 또 해도 되냐고요? 왜요? 심피반면 또 해도 되고. 깬 다음에 도에서 뭐 하려고.
애노답 사명제. 진짜 이펙트 눈물 흘리게 하네. 7번은 산막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막을 알려면은 결국에 특정 카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디펙트는 아직까지 그 카드들은 못 찾은 것 같죠. 뭐 탐색이라든가 핵분열이라든가? 뭐 걷어내기, 냉정함, 좀 많은 냉정함 이런 거. 7번 핵분열 있다고요? 강력한 우승 후보네 지금. 8번 그렘린 잡는 중. 진짜 상황 좋다. 7번 드로도 괜찮게 나죠. 디펙트가 과도자 잡을 때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 과도자도 잘 잡는 모습 보여줬고. 피 묻은 우상이 나오는 시드네. 2번, 3번은 피 묻은 우상 나죠. 피 묻은 우상이 되게 체력을 상당히 많이 채워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고기 도자기도 들고 있을 것 같으면은 3번 선수는 지금 피 관리하기 상당히 편하죠. 자가수리가 엎어도 될 정도. 삼각가한테 얻어맞는 중. 파괴광 선수는 이펙트. 그러보니까 고기도 있지. 내가 대회할 때 막 엄청 악랄한 시드 나와가지고 다 터지면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악랄한 시드는 아닌 것 같다. 8번 후사전 돌입. 5번 보스유물 선택 중. 핵배터리를 선택하는군요. 전등에 핵배터리까지. 제1회 얼함 능력 수행평가. 투사다 투사. 저렇게 포도농장 만들면 투사 잡기 되게 편하죠. 포도 근데 다 땀. 이펙트 체력 깎이는 거 보면은 대회 규칙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죽지 않고 심장 클리어하면 우승이고, 대회 시간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재시작을 가장 적게 하고 심장 클 한 사람이 우승. 저장후 종료라 모드 사용 금지입니다. 순무는 별로 필요 없을 텐데. 이야, 핵분열. 킹분열이 돼버렸어.
앗, 오한 서순인가? 서순이 아닌가? 이중시전 때문에 저렇게 했나? 이중시전 때문에 전기 앞에 놔둘 수도 있어. 부채 만들 카드가 많이 있으면 백분열 쓸만하긴 한데. 텅스텐 막대 심장 가야 돼서 못 먹는 모습 나왔죠. 5, 6, 7, 8번 모두 지금 아직 이번에는 얼핵 먹었죠. 같은 시대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판단이 다 달라. 9번 3트 다신 거에서 심장론 한 명도 성공 못해서 디펙트 성능 재검증해주며 그건 그것대로 레전드겠네요. 그럼요. 방필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필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뭐 급제한다고 해도 맘먹고 하면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패라면 득이 있죠. 시드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 시드에 룬 축전기 나오는데 그런 거는 조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시드가 같으면 맵이 같죠. 8번 지금 위험한데 8번이 이제 쓰러지게 되면 5번, 6번, 7번 3파전 시드 안 넣어서 재시작. 뭐 저거는 카운트 할 필요 없겠죠. 잘못 입력한 거니까. 뭐 어차피 본인 시간만 까먹은 거니까. 부정행위도 아니고. 6번도 제시자가 나지 않았나요? 아이고 이런. 그럼 이제 5번, 7번, 8번 3명 남았네요. 8번 사망. 단 2명. 5번도 지금 과도자 만나서 고생 중. 이펙트가 과도자 잡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도 과도자까진 잡은 것 같고 고기가 있는 시드이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서 체력 채워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등반 속도는 제일 빠름. 고속 등반가. 7번 아까 과도자 만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메시스 전 지금 위험하네. 룬반구까지 있고. 근데 파워카드 다 털었기 때문에 잡긴 잡을 것 같아요. 잡고 나면 이제 고기로 힐까지 되기 때문에 7번 웬만해서는 사막까지는 깰 것 같은데. 사막은 글쎄요.
룬반구라서 최대한 전기구체 안 만들고 냉기로 만들고 있죠. 저거 단타였으면 죽었지 않나? 사실상 5번, 7번. 근데 이것도 모르는 게 5번, 7번 둘 다 실패를 하게 되면 지금 이트 넘어가는 사람 1번, 3번, 9번 3명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죠. 2번 자꾸 저거 왜 뜨는 거야? 네메시스. 화상 오죠. 포션을 쓰나요? 전타. 공격 포션은 그렇게 중요한 포션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 찍기 FTL 역장. 포션 의미 있는 곳에 썼네요. 어둠이다. 겁나 무섭다. 밀집은 안 나왔지만 가장 잘 나가고 있다. 와, 어둠이한테 억까당했다. 두 턴 만에 잡았는데 체력 다 깎였어. 룬 축전기 스택 쌓으려고 안 잡는 건가? 아니, 왜 자꾸 룬 축전기라고 하지? 투입기인데. 드디어 오스전 돌입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소비 같은 게 나왔으면 덱파워 크게 올랐을 텐데 안 나와서 아쉽겠네요. 보스, 첫 보스 달팽이 이펙트가 달팽이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1번 제시작, 2번 제시작. 1번, 2번, 3번, 9번 다 3트죠. 6번만 2트, 6번, 7, 6번, 8번만 2트. 그리고 5번, 7번이 1트체죠. 9번은 마트. 자신과의 싸움. 4번은 몰라. 몰루. 4번 아티스트. 달팽이는 지금 어차피 고기 먹는 거 생각하면은 체력 36이니까 그러네. 탈날려왕 이벤트에 나오는 보스도 다르게 나왔네요. 이 게임은 시드가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안 바뀌는 것보다 바뀌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성스텐 막대. 으흠. 달팽이한테 맞고 있어. 이제 5번이 희망인가? 아. 5번이 선두를 달립니다. 금스. 밀집만 있었어도 만겜 조의를 표하는 중. 복귀하는 게 아닐까? 아직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한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런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5번만 전복되면은 아 나 근데 이러다가 진짜 우승자가 없는 거 아니야? 우승자 안 나오면은 상금으로 치킨 사 먹어야지. 아 죽어. 살아남은 디펙트의 승리네. 나였으면 메모장에 이런 쓰레기 게임 접습니다 띄우고 방송이나 볼드덕. 쓰레기 게임보다 쓰레기 캐릭이 아닐까? 게임이 쓰레기 같다면 캐릭터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와처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기 싫어서 연대회이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하하. 아귀한테 맞는다. 코인은 무제한인데 대시작 제일 적게 한 사람이 우승입니다. 소리가 끊기네. 사운드 안정적인 분 없나? 밀집 없음. 이딴 밀집 없음. 시간 종료 때까지 심장필 있을지 하우스 열어보는 것도 재밌을 듯. 도박 중독 아니야 이거? 열어드림. 대회 종료까지 심장 클리어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 또는 없다. 5대5 나오네. 디펙트 신뢰 없는 거 봐.
8개면 옥타코어 아니야? 한 명당 재시작 한 번만 해도 16번 돌리는 건데 한 명 깨겠지. 근데 이게 액트4는 또 모르잖아요. 액트3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5번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달팽이는 잡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보스 나오는지 아직 모르고 액트4까지 생각하면은 살아남은 나의 승리는. 사운드 아까 바꿔봤는데 사운드 좀 깨져가지고 다시 해볼까? 사운드가 좀 깨져. 서지 편향 이펙트를 하는 나의 승리네. 아니 달팽이는 잡을 것 같은데 엑스포가 그러면은 재시작 한 번만 한 사람이 6번 8번인가요? 달팽이한테 27댐 맞으면서 위기감 조성.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맞을 것 같고 고기 먹는 거 생각하면은 이제 반복까지 들어가면은 달팽이한테 더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지금 폭풍이 있어서 지금 파워를 못 쓰는 건가? 그러네. 옴눕이 있네. 지통실 디펙트 지휘 통제실에서 전파한다. 폭풍 다 썼으면 잡긴 했을 듯. 파괴 파괴 파괴. 1번 디펙트 파괴당하나요? 36댐 빡. 22댐 맞았어. 9번 리트라이 뭔가 꺼내고 있다. 메모장 켰다. 아, 안 보인다. 근데 현미경 주어 방송 직접 가서 보면 보이겠죠. 선 기회 안 줘. 그냥 폭풍 쓰면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죽으면 리스크가 크니까 못 쓰는 것 같은. 축전기가 안전빵이니까.
축전기 대기방. 어차피 시간이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라서 축전기 대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어? 어? 다시 댕기? 어 축전기 달리자마자 나오는 거 봐. 빨면 나온다니까. 폭풍 먼저 썼어야 했는데 서순했죠. 아닌가? 어 7번 7번 삼트. 지휘통제실에서 전파한다. 몇 시간 후로 지지를 선언한다. 어! 1번 오프라인 됐다. 악소인가요? 그냥 끊겼네. 이시드 밀집 어디있음? 아니 다른 분들은 밀집 뜨던데. 7번은 왜 밀집 안줌? 아니 딴 분들 보니까 막 소비도 있고 그러던데. 조각몸도 나오던데. 네, 님은 근데 전기역학 두 개였음. 아니 이거 같은 시드인데 왜 이렇게 카드가. 어? 5번 죽는다. 까까 너무 세다. 카넘강. 포션 빼야겠는데? 어? 포션 빼도 죽긴 해. 미안해 중가로. 아밤밤밤밤. 5번 굴복하면서 이제 재시작 한번 한 사람들. 이트 하는 분들이 이제 5번 6번 8번. 시드 입력 안에서 재시작. 9번이랑 4번이랑 빼면 되겠다 이제. 이통실잼. 이제 번호 헷갈림. 한 명 더 빠지면 비율 맞을 것 같은데. 번호 바뀜. 리세마라 할 때 생각나네. 나도 이거 적어 놓을까? 디펙트 리세마라 중. 그러네 이거 딱 리세마라 할 때는. 이세마라. 깡통. 깡통은 음료수라도 담기는데 이펙트가 더 안 좋아. 몇 번 이펙트가 이륙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이트 하는 사람, 삼트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네? 아닌가? 아 헷갈려. 디 대 왜 시드요?
어디 나로 올려놓진 않았어서. 구사 잡는 중. 나도 안 할 거야. 이번 대회 취지가 뭡니까? 내가 하기 꼬아서 남 시키는 대회. 라서 안 함. 응, 하청이야. 디펙트 하청 중. 심장클 한 명이라도 한다 58%, 한 명도 없다 42%. 어떻게 될지는 지켜봅시다. 이시드 밀집 어딨음. 내가 꼬아서 남시키는 대회 줄여서 내꼬남 대회. 내꼬남 대회 제1회 내꼬남. 원래는 한 명만 꼬았는데 이제 아홉 명이 꼽네. 2번 다시 부사에게. 이거 의외로 두사 잡기 힘드시든가 보네. 아 근데 닐리 창공 있었는데 시드. 내가 꼬아서 X, 디가 꼬아서 O, 디 꼬남 1회. 디 꼬남. 4번, 5번, 7번, 1회. 1번, 3번, 6번, 2회, 2번, 3회. 디코 하면 디스코드 느낌인데. 이펙트로 하기에는 두사랑 달팽이 나왔으니까 너네는 왓츠마라. 너희는 디펙트 하지 마라. 결함겜. 임길고랑 창공지능 나오는 시드인 거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 먹었으면은 두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사랑 산막의 달팽이까지 잡을 수 있겠죠. 2번 포기 선언. 재도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너희는 디펙트 하지 마라. 미워도 다시 한번. 제 시작은 시간 내에 계속하시면 돼요. 님 아까 화면 안 나오던 분 아니야? 지금도 화면 안 나와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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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시간 12시까지입니다.
아직 널널해. 시간을 널널한 시간은 널널한데 디펙트가 널널하질 않네. 어, 카드가 이상하다고요? 비나면 허전한데 디펙트 그려주세요. 디펙트 그려달라고요? 어, 1번 죽었다. 아니 7번 뭐야 지금. 투사 저렇게 잡을 수 있잖아. 디펙트가 할 수 있는 투사 잡는 법. 여기 개꿀잼이네. 번째 화면이 왜 안될까? 이게 악수받은 디펙트. 투사 컷. 6번 빼고 밀집 다이슨. 1번 디펙트 그리는 중. 그리는 중이 아니라 이미 그렸던 거네. 호호. 이페이트. 마트료시카 나오는 거 봐. 임박해. 그럼 지금 5번이 1번 디펙트 그리는 중. 그리는 5번 6번이라고 봐야 되나? 디펙터, 이거 틀린 게 아니라 디펙트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 아닐까요? 저거 저 6명 같은 디펙트를 하는 사람. 이펙터. 튕긴 거야 아니면 방종이야? 샤. 이펙터리안. 방송한 거면 빼도 되겠지. 화면 6개 띄우면 이제 좀 크게 볼 수 있겠지. 큰 화면으로 보자. BGM 담당. 베베 말도 안 돼. 죽어라. 사망 횟수 3번 4번 6번 1회 2번 5번 2회 1번 3회. 2번 사망. 광란의 알트탭. 아니 뭐 메모장 대회야 이거? 다들 디펙트를 못 참고 메모장 켜는 거 봐. 도대체 빙하 어디간? 딴 사람들은 다 빙하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소비 먹으면 소비 투입기도 되는데. 나만 없는데 왜 디세마라 하면서 빙하 있는 계정 써야지. 빙하 먹어야 이륙하는 거임. 무과금으로 빙하 뽑아야 돼. 지금 제일 우승에 가까운 사람은 4번이 맞죠? 4번이 현재 1등이고 5번이 2등인가 지금? 오늘 하는 컨텐츠가 디대회가 아나라 디세마라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실험인가요? 오늘 컨텐츠 디세마라 돼버림. 3번, 4번, 6번이 라고요? 계속 몇 명 나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빙하 먹어서 이제 님도 빙하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디세마라 성공했네. 인권 카드 빙하. 4번 이번에는 사막 갈 수 있을까? 근데 덱을 보니까 좀 빈약해 보이네. 냉정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드가 아닌가 보네. 냉정함이 진짜 디펙트한테 엄청 중요한 카드인데. 시드에 냉정함이 별로 없나봐. 어? 복실이 복복실 3번 복복실. 렉 걸리는 잼. 한 번도 옆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5번 포기했다. 왜죠? 방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디펙트 장례식. 다음 대회에 와쳐 해야 되나? 와쳐 대회 어때? 냉탕 다음 온탕. 다들 처음엔 100m 달리기 마냥 호다닥 달리더니 지금은 마라톤 분위기 나네요. 키키읗. 이펙트 이피트. 4번 이번에는 3막은 괜찮을까? 근데 사막 깨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뭐 닐리 있으니까. 닐리로 또 모르겠지만. 5번도 폭발했다. 시드 입력 안함. 3번 4번 땡. 시드가 망한 시드였을까? 디펙트 하청회. 내가 안 하려고 하청 줬는데 내가 왜 함? 안 해. 신성이 나오는 시드였네? 저거 감각석으로 먹은 건가? 디펙트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클리어한 시드 가져오기에는 모드 때문에 또 시동설일 텐데. 그리고 답지가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디세마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적 양초 개빡치겠다. 예, 똥캠. 아무도 못 깨면 따라다면 나의 승리네. 빨리 포기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 아닐까? 아무도 못 깨면. 6번 리트 한 번째인가? 3번, 4번, 6번이 한 번. 1번, 2번, 5번이 세 번. 3번, 4번, 6번이 동선. 6번이요. 덱 상황이 4번보단 6번이 나은 것 같기는 해. 지금 3번은 아직 2막이라서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창공에서 헬로월드 두 개 나오는 거 꼴봤네. 6번은 지금 신성도 있고 얼눈도 있죠. 예, 30분 남았으니까 이번 트라이가 마지막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30분 남았으면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속도도 신경 써야 되는데. 4번, 6번이야 뭐 괜찮겠지만. 하. 어, 4번. 4번 결국 포션 뺐다.
다음 디펙트 대회 열 때는 1층 상점에서 프리즘 나오는 시드로 합시다. 프리즘. 밀집 어디 가지? 밀 없진. 레이저 포인터 서순. 밀집이 없는 디펙트는 뭘 할 수 있죠? 재구성. 이제 남은 건 6번 뿐인가. 물고기 도자기. 힘들게 엘리트 잡고 물고기 도자기 나옴. 한번 포기. 이제 4번, 6번 둘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됐다. 이 대회는 9개의 깡통이 등반하다가 결국 중괄호가 이기는 대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나의 승리는 왓츠하고 싶어서 한번. 시드 입력 안 했는데. 와처로 뽑아줘요. 전직. 저기서 저걸 강화했네. 특이한 선택이었죠? 마지막 불에서 오버클럭을 강화하는 모습. 와, 저 뭐야. 4층 추월. 4세까지. 한번 심장클이 더 빠른 거 아니야? 얼눈 든든하고 눈 핥히기에 불 들어왔어. 달팽이 잡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까까 나오는 게 문제지.
사망. 1번 사망. 앗. 아이 깜짝이야. 에옹. 에옹. 매우 날쌘 고양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옹. 신성. 평형. 6번 달팽이는 잡은 것 같은데. 6번 지금 고기 먹으면 좋을 텐데. 고기 눈반구라 가지고 고기 컨트롤은 못 하겠다. 어? 말하는 순간 고기가 바로 나옴. 껐나 본데. 성형 디펙트는 탈주가 답인 것인가? 냉기 단 하나. 룬반구라서 계산 실수한 것 같죠. 후, 담배연 기쁨이며 너네는 와처해라. 너넨 와처해라. 기억을 잃어버린 1번. 와, 마참내 주택전기점금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되었다고 알리세요. 물결표. 제니피르님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너무해. 아, 축하드립니다. 나도 집 사게 돈 좀. 집 주어 벅벅. 작은 집을 드리겠습니다. 깡통이 되나 클. 하트시드 아이언 클레드가 하면 어떨까? 어? 냉기 없다. 큰일 났다. 디펙트가 심장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번개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도망치기 때문이다. 어? 3번 와처 터짐. 6번 지금 위기인데. 중사장,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너무한 건 디펙트죠. 6번! 6번 사망! 더럽혀짐. 이젠 정말 4번 뿐이야.
이펙트 개쓰레기네. 님들 이거 게임 아님. 님들 이거 게임 아님. 이펙트 개쓰레기네. 님들 이거 게임 아님. 님들 이거 게임 아님. 님들 이거 게임 아님. 내가 안 하려고 대회 온 건데 왜 자꾸 나보고 하래. 얘 똥시든 갑지. 하청 왜 줬는데. 내가 안 하려고 줬잖아. 5번 참가자는 대충 프리즘 뽑고 난기무감 뽑은 디펙트라고 생각합시다. 프리즘 디... 뭐야. 그새 죽었어. 이 시대의 디펙트는 한 명뿐이다. 메모장. 메모장. 중뱅 소리 켜져 있어서 안 돼. 디펙트, 너의 승리다. 빙하는 신이다. 빙신. 달팽이가 또 무고한 디펙트를 죽이는 엔딩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디펙트. 이번에 달팽이까진 잡은 것 같은데. 다음 까까랑 액트4가 문제. 어포 난기야클. 달팽이 왜 이렇게 세 보이냐? 원래 달팽이 이렇게 센가? 점액투성이. 한막 보스 중에 달팽이가 제일 센 것 같아. 개도답 달팽이. 차라리 도누데카 잡는 게 깔끔하지. 달팽이는 너무 거지 같아. 특히 패턴 저렇게 뜨면은 나법슨 3단 디버프 걸고 단타 때리면은
숨이 턱 막힌다 진짜. 저 패턴 뜨면 진짜 심장급임. 분노한 아이언클래드. 펄펄. 와, 반복이다. 했는데 달팽이 패턴이 디버프 패턴 한번 뜰 때마다 숨이 막힌다. 예산 중. 어차피 고기 먹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최초에 9명의 디펙트가 있었다. 최후의 1인. 붉은 디펙트. 장궁에서 축전기 조각 반복 이런거 나와야된데 뭐 별 이상한거랑 헬로월드만 주네 나오네. 헬로월드 개 많이 나와. 9명 위디팩트가 참탑으로 질주하오. 한 명의 디팩트가 무섭다고 그러오. 무섭긴 해. 반복이다. 아니 근데 언제 잡아 이래서. 이 게임 달팽이 키우기인가요? 아니 닐리랑 창공에서 조각 모음 한 번만 뜨면 되는데 절대 안 뜨네. 떴다. 눈 보라 어디 가냐.
블리자드. 키키키키키키사일 했는데 벌써 투사네. 아일런트.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저렇게 많이 보는데 왜 세지질 아니야? 심지어 닐리도 같이 보고 있는데. 어? 눈보라 떴다. 눈보라 몇 딜일까? 아 시원해. 156. 이요. 아니 일제사격. 이제 조각도 뜬다. 이제 쭉 나오네. 안 나오다가 이제 죽 나오네. 근데 아직 다음 사막 보스 남아있어. 까까오 개잡실. 달팽이는 최악체였다. 저 시드로 노 도르마무 클리어 시 5,000원 도전하시나요? 뭐지? 하청이 한 바퀴 돌아서 원청한테 하청 들었어. 하청 역전. 5,000원 추가. 이게 더 늘어났어. 메비우스의 하청. 아니 근데 님들 하는 거 보니까 똥 씻은가 본데.
받았으니 5만원이네요.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 듯. 처음 빙하 나올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똥시드였을 줄이야.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할 때마다 계속 바뀌냐 게임이. 상금 굳었네. 부서 잡는 빨간 디펙트. 레디. 까마귀 잡는 그림 나오나. 닐리 있으니까 결국에 닐리로 소비 같은 거 뽑으면 잡는데. 뭐 보던가 마저 보죠. 버저비터 합시다. 경쟁자가 있었으면 몰라도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러다 빨간 디펙트가 먼저 깨는 거 아니야? 에이듬. 시드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 게임에서 시드란 뭘까? 메가 그린 놈들아. 시드가 뭔지 모르는 메가 그린. 씨앗. 확실히 복수 실패하는 시드.
서지 편향. 서지는 아니지만. 독고 빠진 빨간 디펙트. 이 디펙트가 액트4를 깰 수 있을까? 호도가 잘 익은 디펙트. 까까까지는 잡았고. 드디어 디펙트가 처음으로 최종장 땅을 밟았다. 켈리 룬축. 하지만 이 디펙트가 우승하는 일은 없었다. 거짓말처럼 완패했다고 한다. 암드로 개방했는데. 수수평.
어택. 빨간 디펙트 죽었어. 알든 디펙트. 밀집 깎였다. 뭘 봤네. 냉기 1 되니까 진짜 초라해 보인다. 소비. 소비로 잡나요? 아, 죽었어. 아직은 안 죽었네. 마지막 디펙트가 결국 최후의 디펙트가 죽음. 이것이 디펙트 대회다. 아까 포인트 걸었던 거. 2번. 이거 배팅 100만 포인트짜리는 102만 포인트짜리 어물들이 있어가지고 어물이 25만원 풀 배팅해가지고 네, 뭐 아무튼
디펙트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나의 승리네. 고래가 겐지츠 키사마와 요아이. 우승자가 없구만. 다다 소레다케. 이번 대회는 망했어. 역시 와처로 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디펙트 대회 한 번 더 해야겠다. 디피트. 아이 깬 사람 있어야지. 금, 토, 일 이렇게 3일 잡아서 3번 할까? 캐릭터 당 하나씩. 뭐 아무튼 일단 디펙트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